예, 새 영, 새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에서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이 말씀이 굉장히 키이된 말씀이 됩니다. 예, 시대적인 상황을 보면 이 말씀을 에스겔이 예언할 때 어느 때냐면 이스라엘이 바빌론 포로로 끌려가게 되고. 성전이 파괴되고 어느 상황이 있었을 때에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오니까 저들이 급하게 한 것이 뭐냐면 성전 안에 법계. 이 성전에 소중한데 가장 중요한 법계인데 법계는 빨리 옮길 수가 있어서 그때 적군에게 빼앗게 된 법계를 숨겨놨어요. 아마 어디에 숨겨놓은지 꼭꼭 가장 중요한 법계. 땅속에 묻어버렸는지, 어쩌지 그때 법계가 사라지고 나서 지금까지 법계가 발견이 안 돼요. 예. 네. 근데, 여기에 지금 무슨 얘기 냐면그 법계가 사라져서 없어질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을 너희 소개해 주겠다는 놀라운 축복의 말씀이 왔어요. 구약에서는 성령이 이만한 성령, 성령 받고 떠나서 이만한 거라고 내주, 네 내주. 네 신약의 보혜사 성령이 내주한 네 성령, 너희 속에 내 영을 주겠다. 이 약속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법계가 많이 지금 있다면요, 그 법계 앞에 저라고 날우상순결 같아. 하나 알았어요. 어 그래서 차라리 법계에 그냥. 어 어디에 꼭꼭 숨어 있어요, 지금. 어. 그래 놓고 벗개가 없어진 다음에 내영을 너희 속에 두겠다. 신약의 보이사 성령이 오시게 되어 있어요. 어. 여기서 무슨 말 하냐면,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말씀이 맑은 물로 뿌려서 정결하게 하겠고, 또, 또새영을 자, 맑은 물과 또새 영을 구분했다는 거예요. 또 엔드 말씀을 통해서 회개해도 또새 영을 성령이 우리 속에 와야 된다 하고 두번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 본문의 말씀이 되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 여기서 새 영이 오게 되면. 역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고, 사람의 마음이 강팍해지고, 완악해지고, 무디고, 단단해지고 굳어졌어요. 근데 그 굳은 마음을 뭘로? 내 영은 성령이 아니고는 풀 수가 없어요. 윤리 도덕, 지 철학 같은 얘기해 봐요. 절대 내 영을 터치가 안 돼요. 성령이 들어오면 여기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고 여러분요 씨뿌리는 비유에서 씨가 말씀인데 바로 그 토양에 의해서 네 가지가 있는데 그 마음밭을 흙으로 말했어요 그래요 여러분 옥토는 바로 단비가 내리면 비만 내리면 부슬부슬 비만 내리면 굳어진 땅이 부들부들해지고 옥토가 돼요 오늘 또 성령의 은혜만 참새람들 강팍해 완하게, 무디어 아주 독한 사람이야. 그러죠? 물기가 없으니까. 물기가 없으면 돌덩이에요. 허기. 아, 성령의 단비를 줘버리면 부들부들 풀어져볼 건데. 성령이 와야 돼요. 그래야 옥토가 되고 열매를 맺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여기서.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아 율례를 행하게 한다. 성경 말씀의 율법을 우리가 인간의 힘으로 못 지켜요. 율법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율법대로 살지 못합니다. 율법은 죄를 깨닫는 거지 율법대로 못 지켜요. 왜요? 우리 마음밭이 그렇게 안돼 있어요. 근데 해답이 뭘까? 새 영이 들어오면 성령의 은혜가 오면 윤례를 행할 수 있다 쉽게 표현해 여러분요 서로 사랑하라 알죠 사랑하면 나 좋은데 안되는데 용서 아이고 나한테 고통 주고 그 나쁜 사람 용서 안돼요 그런데 마음이 굳어져서 안된다니까요 뭘로 될까 성령의 은혜가 오면 성령의 은혜가 오면 또 내가 너 용서했어? 너도 죄인이야? 보혈이 너를 써줬어. 너사랑받아 자격이 있어. 너도 죄인이고, 지옥 가야 돼. 너 은혜 받고, 너 용서 받았잖아. 왜못 왔냐? 아휴, 주여. 근데요. 안 돼요. 그래서, 그래서 울고, 기도하고, 용서 마음을 주세요. 내 마음 좀 풀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면 성령 이 오면 이제, 내 마음 부들부들 그래. 나는 그럴 수 있지. 뭐, 이제 안쓰럽고 짠하고그 사람, 나도 그 형편 되면 그렇게 되겠지. 사람이 급하면 별거 다 하는 거야. 그래, 그래. 이제 이해가 되고 용서되고 마음이 쫙 풀어지면 포근한 마음 깨 안을 수 있는 게 어디서 성령이 와야만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받아야 돼, 성령. 그것이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새 영이 와야 된 것을 히브리서에 다시 이렇게 표현했어요. 히브리서 8장 10절에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언약이란 말이 중요합니다. 구약의 언약, 신에서 나 언약인데 새 언약이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와 말씀을 우리 생각 속에 넣고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생각과 마음에 기록하리라. 말씀이, 거미되고, 생명이 되고, 씨앗이 되고, 우리 속에. 이것이, 바로, 언약이라. 언약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자, 우리가 회개해야 되거든요. 회개가 뭐요? 돌이켜야 돼. 언제 돌이켜요? 내가 죄를 깨달아야 돼. 내 생각과 마음이 더러운 걸. 어떻게 알아요? 빛이 들어오고, 여기에 햇빛이 딱 오면 먼지가 보여요. 정기불은안 보여. 아버지 성리에 빌 들어 뭐 회개가 되고 통이가 되고 내가 주하고어떨 악한 가장 악한 자구나 이걸 깨달아. 그래서 말씀이 내 생각 안에 들어오고 내 마음에 들어올 때에 말씀이 금이 되고 나를 변화시키고 거룩한 자로 바꾸어지게 되는 것이지 말씀의 능력을 나와야 나를 변화시 뭘로 변화해? 너희 마음을 새롭게함으로 변화받아. 마음을 새롭게 합번 하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오온이나 뜻이 무엇인가 분별, 변화되면 그때 영이 열려서 분별이 되어지게 되는 것이지 않겠어요? 중요한 것은 생각과 마음, 뭘로 새 영이, 영이. 영이 들어와야 돼요, 영이. 제가 지난번에 신방한데 참 재미있는 기쁜 소식을 들었어요. 어떤 청년이 어? 그, 어, 어린아이같이 되자면 결단코 천국 들어가지 못하그 말씀을 들었대요 그말씀 은혜가 되갖고 이 청년이 눈에 눈물이 흘르고 회기가 되고 새벽에 나오고 많이 바뀌었대요 아니 제가 똑같은 말씀을 들었는데 다 아는 말씀 특별한 것도 아니에요 제가 근데 그 말씀이 그 청년한테는 새로워지었어요 그래갖고 완전히 영이 열린거예요막 은혜를 불 받은 거예요. 은혜 받은 거요. 그렇구나. 다시 말하면 생각과 마음에 법이 말씀이 들어와야 생각과 말씀만에 들어와야 내가 아 이런 삶을 살아야지 이게 옥토고 심령이 간난하게된 것이지요. 우리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한 자가 들어가리라 이런 말씀 많이 들었잖아요. 아이고 믿음은 총 간다고 했는데, 주여주여, 아멘 사람 주여주고, 다민서주여주여는데못 아, 간대요. 뜻대로 행해야 들어간대요. 아, 참, 공인이네. 그래서, 천국에 커트라인이 맺음이지. 어떻게 할수 있을까? 뜻대로 행해야 된대요. 그러면 뜻대로 어떻게 행해요? 여기서 중요한 진리가 있어요. 우리가 구원 믿으면 돼요. 그래, 믿으면 돼요. 진짜 믿음이 뭔뭐 믿음일까?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루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이 되니라. 자, 마음으로 믿는 과정이 어떻게 설명해야 되겠어요? 영적 기도 해야, 영적 기도 해야죠. 자, 따라서 하세요. 예, 따라서. 사형님 그대로 서영접했어요 예, 오늘 구원받 날짜, 땡! 당첨을 가요. 아니요! 그럼 얼마나 좋을까? 그럼 여기 다 가라고? 그럼 뭐예요, 지금? 한 마디로, 여기서 문제가 있구나. 물론, 마음으로 믿어서, 믿어져서 의에 이르고, 마음, 입으로 심, 입으로 시만했지 마음으로 안 믿었어. 진짜 믿었으면 그렇게 되는데, 믿었으면 변화돼야 되는데, 그만 믿어, 그래 믿어야지. 뭘로? 생각과 마음의, 말씀의 법이 기록이 됐으면, 여기서, 회개가 되고 끊고 버리고 거룩한 자가 되지 않겠느냐? 바로 그거구나. 그 마음과 생각이 뭘로성령이과야 마음과 생각 이 기록이 되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자면 하나님 나라 볼수 없고 들어가서 바로 여기구만 이거잖아요. 어? 이런 가운데서 여기서 말하기를 야 이제. 마지막에 뭐라는가 나는 너의 하나님의 되리라 여기서 28절이에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단어인지 아니 뭐 하나님이 우리 내네 하나님은 하나님이죠 하나님 잘 믿어요 주님이 말하기를 나는 너의 하나님의 되리라 간단히 그냥 하나님은 하나님답게 성기십니까 나는 너의 하나님의 되리라 아이고 하나만 하였 그런 말씀 하시네 나는 너희 하나님 대는 이 말씀 얼마나 중요한 말씀이라 생각해 보세요. 나는 네 하나님 그렇게 도 되고 싶다. 정말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전부로. 세상껏 버리고 끊고 하나님 내 인생이 완전히 사랑으로 하나 됐을 때 나는 너희 하나님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하나 됐게 생기면서 그분이 하나란 것을 유일하신 분, 통치하신 분, 나의 왕이신 분, 나의 주인공 나는 너희 하나님 되고 싶다는 것이 간단 한 얘기가 아니더라고요. 아, 나는 너를 지배하고 너를 완전히 소유하고 싶다. 그 얘기지 않겠어요? 여러분 결혼해서 자녀를 못낳는데 한 50, 70 돼가지고 어제 도 아들 하나 얻었어. 여러분 그 감격은요 상상이 안될 거예요. 야 아빠 엄마, 야, 아빠 엄마, 그래. 나한테 아빠 말하고 오내 새끼 내 새끼. 어렵게 낳은 새끼는 그러겠죠. 하나님이 나는 너희 하나님 되고 싶다는 것이 무슨 얘기냐. 고 변화가 돼야죠. 그래서 여기서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그 다음에 이제 물질 회복이 쑥 다음에 나옵니다. 그러고 나면 하나님이 나 하나님이 되면 여기서 33절 36절에 뭐 인가 항평에 건축되고 경작이 되고 에덴농산 같겠고 이런 쭉 회복의 얘기가 나와요. 저는 크게두 번째 이제 변화의 과정을 설명하고 싶어요. 자, 하나님이 간단히된게 아니고 오늘 우리가 변화해야 돼야 되는데 어떻게 변화될까? 바꿔야 줘 되잖아요. 회개해야죠. 누가 이개까요 본문 삼십일절 삼십이절에 중요한 말씀이 남았어요. 그때 너희가 너희 악한 길과 너희 조지 못한 행위를 기억하고 너희 모든 죄악과 가정한 일로 말미암아 스스로 믿게 버리라. 스스로 믿게 버리라. 스스로 내가 미워. 그 다음에. 주요한 여 말씀이니라 내가 이렇게 행하면 너희를 위함이 아닌 줄 너희가 알리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 행위로말하암면 부끄러워 한탄할 죄다 스스로 부끄 러워 한탄 좀 해봐 스스로 미워봐 스스로 한탄 좀 해봐 반들반들 해가지고 뭔 말을 들으면 안 듣고 어떻게 설교 말씀대로 한다요? 이럴 때뭐그러란 뜻이겠지? 두리뭉실이 넘어가니까 퇴기가안 되죠 스스로 미워야 되고 스스로 한탄해야 될거아니요 애통해야 될거 아니에요. 똑같은 사람 그래도 꼭 똑같이 안 변해요. 귀로 시식으로 가보요 어디서 변화되었어요 죄를 아파하고 고통을 느껴야지 내 인생 이렇게 살아안 되겠는데 해야지요. 누가 성령 받은가 사도 이장3 0말 하길, 그대 이 말을 듣고, 배드로 설교 듣고, 마음에 찔려! 마음에 찔려야지요. 설교 잘하는 사람은요, 검을 콱콱 치고 찔려야 되거든요. 아, 좀 평안하니 오늘 좀 위로 기쁨 좀 주시지. 막이 부담만 주뭐 어쩌란 말이오 내가 포듯이 나왔구만. 이래갖고 은혜 받까? 마음에 찔려! 나는 검 가지고 와서. 내가 밤새. 검을 갈아야 날선 금이. 그 영과 홍과 관여 찌러 쪼개야 회계는 구약의 재물은요 각을 뜨고 찔러 쪼개 가지고 똥 밖에 불사르고 불로 그 그래 내가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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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찌러 쪼개고 있어. 이제 좀 이따 기도할 때는 이제 불로 태우 고 성리 불 그래야 산 재물이 되는 거지 않겠어요. 그래서 어찌할거 회계하여 그래서, 회개하여 예수 이름을 세례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래야만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자, 회개, 죄사함, 성령 선물. 회개해서 죄 용서가 되어야지. 나는 여기서 또 많은 사람이 걸려. 나 회개했어라. 너 회개, 난죄 용서 안 해줬어. 성령으로 뜨겁게 가슴치고, 자르고, 바꿔줘야 죄사, 죄 용서 안 해줬다는데, 처음에 용서 받았대. 탕감 받았대 난 탕감 안해줬는데 자기 마음대로. 그럼뭘 몰라라. 성령을 선물 성이 와버리면 확실해 용서됐구만좀가었구만 성령 받아 준가는 그래서 용서가 된지안되지 몰라냐고 성령 오신 걸 봐야지. 여러분 다 성령 받으셨습니까? 심여 있으면 다해도 그냥 교회 갔다. 왔다 한 사람 말이에요 변화가 응? 안 돼가지고 한 일주일 전에 성교원 앞에서 우리 어느 남자 입사를 만났어요 몸이 아주 아파 곧 돌아가실 것 같대 아주 중병이에요 근데 제가 구원의 확신을 점검하고 싶어서 집사님 자, 사람 은다 죽지 않아요. 천국에 가게 되면, 너 어떻게 해서 여기 왔냐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할래요? 그랬더니, 나는 십자가 피 공로 믿고, 그피 용서에 해서 은혜로 왔습니다. 그렇게 대답해도 시원치 않은데, 그분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나는 착하게 살고, 거짓말 안 하고, 그래서 여기 왔습니다. 그렇게 대답한대요. 와, 역시 내가, 의심한 대로 맞았구만. 못 가. 뭐요? 착하게 살고 진실하게 살아니까 천국 간다고 왔다고 그렇게 말하려고요? 뭐요? 피 믿고 회개하고 왔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데 답은. 그그 말을 못 해. 아이고 얼마나 그래요. 나는 그렇게 착하게 못 살아. 나는 그러면요. 나도 못 가요. 줄까요 어? 그분 내가 알죠. 어? 신앙 생활을 일주일에 카우한번 오고 믿음 놓고 은혜 놓고 응? 식당하면서 술 팔고 그랬는데 뭘그 사람이 아이고 걱정이 돼 갖고 다시 복음을 설명하고 영접 시켜주고 불받으라고이 아이고 큰일났네. 그 이제 지옥 누가 책임이냐고 곧 죽게 생겼는데 이 설교 듣고도요 그런 사람 이상한 사람 뭐 이상한 사람 여기도 많이 있을 것 같아 잘못은 뭐. 정확히 잘 들었지. 이 구원 문제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이거. 어? 떨어지면 누가 책임지라고. 나는 너희로 회개 하기 위하여 세례를 주느라, 세례받는다고, 회개하기 위해서 세례 줘. 세례받아도 회개 안된 사람 있어. 세례 안 봐도 회개 이미 된 사람도 있고. 어? 얼마나. 그러면서, 뭐라랄가 나는 불과 성물세리지만 불과 성령으로 예수님 증가하고 알과 쭉정이 얘기가 나왔어요. 불과 성령을 알고 있고 못 받은 사람은 쭉정이 불에 태운다. 그 불이 태우는 불이 무슨 불이겠어요? 지옥 불이지.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면 하나님 볼 수도 그 들어갈 수 없다라고 무서운 얘기를 했는데. 무서운. 성령을 받아야 돼요. 성령. 여러분, 열천의 비유 잘아는 비유. 자, 이 슬기로운 다섯 채는 기름에 준비했어요. 등자는 마음이고 기름은 성령이죠. 미련한 다섯 채는 등불이 꺼져가니 그때 신랑이로다. 그때 사러 가는데 늦었다고 했어요. 내가 모른다. 오늘 우리가 깨어 기도해서 성령 충만해서 주님 어느 시대인데 코로나 보더라도 모든 상황을 보더라도 마지막 때가 된줄 알고 깨어서 기도해서 성령 충만 받으시기를 예수의 쓰님을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게시록 3장 15절에 말하기를 내가 네 행위를 안오니 네가 차지도 않냐고 뜨겁지도 않냐도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어? 뜨겁지도 않하고 차지도 않니야내 위에서 너를 토해버리라. 토해본다말뭐에요 천국 간다는 거예요? 지옥 간다는 거예요? 라우디 교회거든요. 불신이한테는 얘기하죠. 미지근해가지고. 미지근해. 마지막 때, 라우디아 교회의 모습이 이래 우리 현대 교회 대부분 다 여기서 해당돼요. 네가말하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나. 지금 다 부자요. 옛날보다 비교하면. 네공한거 영적으로 가련한 거, 가난한 거, 눈먼거 신령한 눈이 없어. 벌거벗은 거, 어? 예복이 없어. 알지도 못해, 알지 못해죠. 지금. 내가 너를 고난이 내게서 불러온다는 금을 사서 부여하게 하고, 이게 중요한 말입니다. 여러분, 금은 불속의 용광로를 통과해야만 불이나, 금이 나와요. 불순물 빠져야. 믿음을 말하는데, 믿음은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한번 더,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고난과 역경 없이 믿음 자란 거 봤어요? 거의 없어요. 희한하게 고난, 역경, 눈물 골짜기 통행하면서 믿음이 자랍니다. 가짜요. 원상 속에 비바라 안 맞았어요. 아무 뭐 걱정 없어. 근심 없어. 어? 남편도 잘해주고 모든 것 풍족하고 괜찮아. 그런 사람이 깊이 기도하고 한거 봤어요? 기도가 안 돼. 애통도 없고.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고난이 유익이라 이래 주의 율리를 배우게 된이 말씀을 고난을 통해서 왜 그러냐면 하 고난이 와야 신명이 가난해지고 가난해야 복음이 들어가고 애통이야 바로 은혜가 오게 되는데 마음이 지금 겸한 산이 높아져갖고 있는데, 어디로 들어가요? 누가 내 받을까? 오늘또물질에 가나이 영적한 비스들하고 다 힘들어요. 그 과정을 통과, 그러고 나서 기초를 다시 쌓고 고치고 나서 아스팔트 허기질 땅 파버리잖아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가난한, 믿는 사람 다 가난한 거 아니에요. 그러고 나면 이제 복도 받으면 되는데, 국도를 먼저 파버릴 건데, 그 파도 아프더라도 권한을 통해서 파버리고 아스팔트 깔아야 될 건데,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 사서 입어 벌금실 흰옷 사서 입으시라고요. 사대께 흰옷 입으면 몇 사람 입겠대요 아내가 사서 눈에 발라 보기 하라. 영적 눈이 열려야지요. 성경 보면 잠만 와. 근데 무슨 성경 몇개 입고 눈물이 풍겨 돌아야 된대. 내가 사랑한 자를 책망에게 징계하노니 사랑하니까 징계를 매도 때려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회개하라 그 다음에 복준단 얘기가 아니고 회개가 뭐인가 그 다음에 20절에 같이 읽으시자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리더니 누구든지 내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 얘기로 들어가 구하더으로 먹고 그는 나와더으로 먹으라 영적 기도문이 아니에요 이게 회개하라. 성령이 너희 속에 들어오고 싶다. 성령 받아라. 새 영을 줄 테니까 너희 속에 좀 들어오도록 해라. 두드리고 있어요. 마음은딱 닫고 있으면 억지로 안 들어와. 인격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성령 안 받으면 총도 못 가요. 받으셨습니까? 구원 받으셨냐고. 여러분, 미국에 이런 얘기 많이 들었잖아요. 어느 교회에서 흑인이 쫓겨나가지고 계단에 울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오셨대요. 왜 오냐? 흑인하고 쫓겨나서 내가 예배도 못 드리고 계단에서 울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걱정 마라. 나도 저석에 아직 못 들어갔다. 나도 저기 못 들어갔어. 성령 없는 교회 죽은 교회에요. 아, 다 있는 거 아니에요? 아, 그건 몰라. 그런 얘기 여기 있어요. 성령받아요성령받아 y 은혜받아 o 이썬 o u k n 생애에서 나온 주님 만나는 내용이 참 너무 적나라하게 나와 있는데요 o 어 you know, you know, you k n 들어갔다 바위에 앉아 you 의 깊은 요구를 내려놓고 w y 주기 know, you know, you 한 n o w you know, you 아마 구체한 사람이 나에게 무엇인가 어으려 오는 것이라 생각했다. 나는 그에게 말하기를, 난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사람이다. 가지고 있는 것은 다만 이담력 하나밖에 없다. 그대는 가까운 동네 가서 구걸한 것이 좋겠다. 그런데 보라, 내 말의 채 끝나기 전에 그는 번개와 같이 빛나기 시작해, 실제 사람 빛나. 그리고 불보듯하는 은혜를 나에게 보여주고 사라졌다. 아, 이는 내가 사랑하고 생기는 주님이시다 나같이 가련한 피조물에게 무엇을 들으고 오신 것이 아니라 나에게 은혜 주고 부유하게 하시려고 오신 것인 것을 밝게 알렸다. 나는 나의 미련하고 통찰력 없는 것을 슬피 울며 그것을 떠났다. 요같이 기도하고 일어날 때한 빛나는 모습을 보았다. 휘황찬란한 아름다운 모양으로 나의 앞에 섰다. 그는 한마디도 말하지 않았다. 또 나는 눈물이 젖어서 밖이 벌써졌다 그러나 그로부터 생명을 주는 광선과 같은 빛이 무시이 힘있게 나의 마음에 부어 들어올 때 나의 영혼은 그중에 잠겨들었다 그때 권 나는 사랑한 나의 구주와 나 앞에 선 것을 말았다 물론 성자로서 대단한 나도 이런 체험 못했죠 그런데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 주님 만나는 어떤 은혜의 사건 불도 받고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요 자 누가 보면 12장 23절에 무서운 말을 어요 어떤 사람이 여자오대요 주여 구원을 받자가 적으니까, 그 이때 좁음으로 들어가기 힘써라. 내가 내길르는이 들어가길 구하도 못한 자가 많으리라. 오늘 구원으로서 자세히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 친히 말하기를 구원받사업 적습니까? 그때 좁음으로 들어가힘쓰고 예서라. 힘쓰고예어도못 들어간 자가 많으리라. 얼마나 무서운 얘기예요. 못 그럼 어떻게 어떻게 되냐고 못들어갔냐 왜냐면 나를 따른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지고 나를 끝까지 쫓아오라 했는데 십자가 난지고 부인도 안 하고 주인도안 따르고 떨어지면 누구 책임져가고요 어?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나와가지고 그 광야에서 다수를 기뻐하지 않니함으로 거의 정못 갔어요. 홍해 바다라는 세례 받았고요. 반석에서 생수 마셨고요. 만나 먹었는데 왜못 갑니까? 변화가 안 됐어요. 가나마 하루 2만 3천 명 죽었고, 시험하다가 죽었고. 오늘 그래서 정말 믿음이 뭔가, 참 믿음 이 뭘까, 산 믿음 이 뭘까. 야구부 2장 자지 말하기를, 내 형제들아, 만일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하여서 무슨 유익이 있으요 믿음을 대 자, 그 믿음이 진짜 믿는 가 보라고요. 그 믿음이 능이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약 형제나 자매나 혈복고 이룡한 양식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군이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더욱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그 몸에 쓸것 주지 않냐 하면, 아니, 배부르면 밥을 주고 옷을 입혀줘야지. 그안 하면 말만 무슨 유익이 있으요 이와 같이 행함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믿음이다. 믿음에 예수님 만나고 모시고 예수의 생명을 알게 되면 내 인생이 그렇게 사라지게 되어 있어요. 진짜 믿음이 있으면. 물과 성령 거듭났으면. 여러분, 그래서 믿음을 행하면 사랑으로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거죠. 요한 3장 14에 말하기를,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지 알거니와, 사랑하지 않은 자는 사망이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한 자마다 살인한 자니 살인한 자마다 영생이그속이까하지 않은 것을 내가 아는 바라 정말 내가 사랑의 사람으로 내가 사랑이 나와야 사랑해야 천국간 그럼 큰일 나요 믿음으로 가요 천주교는 꼭 그런 식이었또 행위로 간다 그래요 믿음으로 가요 믿음이 있으면 행함이 따라오게 되어있어요. 주님 만났으니까 주님의 심장 가지니까 표현화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사랑의 능력이 어느 정도인가 프란시스는 사랑의 사도인데 정말 여러분 거짓말 같은 내용인데 그대로 한번 띄워보세요. 프란스 한동안 기도를 드리고 난 프란시스는 자기의 가슴에서 청빈을 사랑하는 사랑의 물개이 타오르고 있는 걸 느꼈다. 예, 프란시스는 곁에서 기도하고 난 마디올 양에서 두 손을 빼면서 황홀한 음성을 말했다. 오 형제 마디오여, 그대의 몸을 나에게 던져주 그래서 아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마디오는 몸이 프란시스의 손길에 끌린 듯하지 그대로 공중으로 둥실 떠오는 것 아닌가. 그렇게 해서 그의 몸은 창문보다 훨씬 더 높게 떠 올라 한동안 풍선처럼 떠 있었는데 그 순간 두 사람 호흡 거의 멈춰 있었다. 그 마디오는 이 일에 대해서 형제들에게 말했다. 프란시스 형제가 그 불타는 사랑이 열리게 내 몸이 공중으로 둥실 떠올랐던 그때 일만큼 내게 더 감격순이 스러 없었다. 하나의 님 능력이 부족합니까? 저도 흉내도 못 내요. 아, 그럼포란스 늑대도 해개시켰다는데 사람 죽인 늑대를 집으로 데려다 키웠대요, 2년 동안. 포란스 꼼짝 못 해, 늑대가. 벌붙들 눈물 주르르고. 영성 앞에. 사랑의 열기. 그 늑대가 불쌍했다는 거예요. 사람 잡아먹은 죽대를 굴러가고, 오 형제 늑대요. 그 늑대가 와서 무릎 다 꿇고 손을 내밀어요. 목을 다깨어주줄까 늑대가 눈물을 주르르. 전설 같은 이야기거든요. 저는 이런 말하면서도 인간의 갈등 힘들고 내가 사랑이 있어서 가슴을 깨알아주고 그새 눈물이 흘를 건데 사랑은 없어. 맨날 내유익을 위해서. 그러니까 복잡해 마귀야 돌아버려. 하나님이 그렇게 좋으신 분이데 자. 오늘 그러면서 우리는 나중에 오늘 본문 쭉 내용이 보면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양떼같이 많아지고 원한다. 오늘 우리 교회가 부흥되 원한다. 그것도 내 기도해야 될지라. 마지막 37절 38절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성령의 재물로서 불이 오고, 불타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기도해서 불도 봤는데, 때로는 안수해서 요사에게 안수하니까, 제일 심했고, 제가 안수를 굉장히 강조하잖아요. 짧은 시간에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게 뭘까? 그래서 안수를 하는데, 저는 하나님의 참 은혜가 너무 감사한 일을 말씀드립니다. 우리 어느 권사님이 아주 멀리서 오셔요. 오신 지 얼마 안 됐어. 한번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우리 아들은요 게임에 빠져가지고. 난 게임이 그렇게 무서운지 몰랐요 밤새 게임을 해. 밤새. 근데 게임은데 그냥 난그 게임 게임 사람이 상대방 이 있다가네. 갖고 돈을 주고 받는데 엄청난 돈을 그냥 이렇게 갖고 뭐라 하니까 막. 성질 내고 게임에 지니까 엄마 때문에 잘쌔 막, 먹그면서 막, 막. 그래갖고 막, 그 다음 말안 해, 내가. 그건 새신자니까 말해. 누구 이름 말안 해요. 그래서 이제 제가 한번 만나자고, 만나고 제가 이 책을 줬어요, 이 책을. 한번 읽어주죠. 이책 읽으면 내가 밥한번 사겠다고. 근데 지는 두주 전에 그분이 왔어요. 안수 받았는데 불이 멎어요. 방에 달어요 회개하고 울고 키가 나보다 워낙 그덩치가이요 아, 너무 감사. 해요 뭘로 그렇게 할수 있을까? 성에 성이 오니까 성이니까. 근데 안수 한번 받는다고 된게아니요또 사람이 말씀이셔야지. 그래서 제가 40일 특별 새벽기도 작정. 그분하가 나고 둘이 약속했어. 오늘 5일 전가 나왔어. 어제 토요일에 나와서 쫙 멀리서 와요, 지금. 오늘 아침에 나와서 안수해주고, 매일 성경 3장 읽으라고, 계속 응? 유튜브 말씀 들으라고, 한국에 따라와요.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그 엄마가 같이 오면서 막 우주를 울어요. 너무 좋아가지고. 성령이. 근데 제가 손만 안지면 뭐 그렇게 다 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제가 능력에 불이 많은 사람도 아니에요. 그분이 원래 어렸을 때 방언 받았대요. 내 아내. 그래갖고 이제 성령 역사에서 당연. 제가 막 쌩탱이도 손만 안 잡고 막불 받았다 하면 내가 남자들 살살 갖고 다언제불을싹불박해보거든요 본인 사모해야 되고 엄마 기도가 있어서 다행히 그렇게 됐는데 여러분 사모하고 성령의 은혜가 오면. 내 네. 심리의 기쁨이 오고, 시월이 오고, 행복이 올줄 믿습니다. 네. 성령에서 귀신을 쫓아내는 하나의 나라 내김에 딱, 장령, 성령, 충만 받으세요. 저는 우리 성도들 다 성령 충만 받으시기 바랍니다. 본의이 불받고 기도한 것 중에 안수도 받고, 그리고 은혜도 받고, 주일날 한 시간 갖고 게했어요 밤에도 나오고 새벽에 나고 금요일에도 나오고, 나오고 은혜 받고 어둠 쫓아내고 이 좋은 시대에 성령일 받... 그러면요 영혼의 잘된 가지 범살도 간건 하고 물질의 복도 옵니다 간건 하고 다 와요. 새 영을 주겠다. 오늘 이 말씀이 생명되셔서 더 기도하고 은혜 받고 성령이에서 굳은 마음 즐겨하고 열매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